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무드세라가 969년인가? 예, 969년을 살았다 해서 제가 아,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어제 이제 박사님 저녁에 강의를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 노아 홍수 전에는 그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 내외였지만은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왕은 70세로 오늘날과 같은 평균 수명이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한 그 현재 잠자리와 같은 모양의 잠자리 화석이 날개가 무려 90cm나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노아 홍수. 네, 노아의 홍수.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답이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명의 문제는 유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에 달려 있어요.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화롭게 잘 하면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만 계속 받아들인다면. 근데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사단과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환경은 이곳은 아주 나빠요, 안 나빠요?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악령이 여러 가지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참념을 우리 뇌 속에 집어넣어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베타파를 가지고 그 베타파라는 게 스트레스파거든요. 그래서 그 베타파라는 나쁜 뇌파가 발생해서 그것이 우리 생체 전자파를 나쁘게 해서 결국 유전자를 항상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들이 올바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하나님은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꽃을 이쁘게 만들어서 이쁘다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제 이런 동물들도 만들어 가지고 새끼들이 얼마나 이뻐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미가 핥아주는 거, 젖 먹이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내부적 내면적 환경이 청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이제 경쟁이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매일 그냥 화내고 짜증나고 매일 그렇다면 그거는 사망의 그렇죠 진선미가 아닌 그거는 너무나 철저히 조건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자꾸 억제되고 변질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명은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수명은 인간의 본래 수명은 에덴의 동산에서 아무런 사단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본래 아담과 이브의 수명은
몇 년이에요? 영혼입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그 영혼이던 것이 이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서 속여요. 속여 가지고 그 속은 결과는 뭐예요? 자, 사단은 그 인간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 뭐를 속이는 거예요? 뭐가 아닌데 뭐라고 속여요? 그 뭐가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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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나중의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시다라고 아담과 이브를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속인 거를 아담과 이브가 맞아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박사님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아, 잘 안 보이죠? 예, 그 얘기는 제가 봅시다. 시간 봐가면서 사단이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속였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요거를 모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거칠어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봐야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게 된 원인이 뭐냐? 요거를 살펴야 돼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해도 먹었다. 이건 너무 애기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서 저는 도저히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은 게 죄다. 뭐, 이거는, 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다면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에이, 먹어도 되겠지 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없으면 외부적으로도 미세먼지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렇죠? 그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 에덴의 동산 공기도 막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저는 요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고 싶냐 하면 은하수를 좀 보고 싶어. 은하수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은하수는 말밖에 없어.
그리고 무슨 상상 속에 있을 것이다 싶죠. 진짜 있다고. 왜 안 보이게? 공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여름날 밤 풀밭에 탁 누우면 뭐야? 지금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면 거짓말 같지. 그런데 아직도 지구상에서 그런 게 보이는 데가 있어. 제가 맨 마지막으로 은하수를 본 게 언제냐면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그랜드 캐니언으로 갔어. 그랜드 캐니언 그 은하수를 보려면 첫째 주위에 불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그 다음에 공기가 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가 요세미테를 갔어. 요세미테 국립공원을 갔다가 국립공원 안에 호텔 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밖으로 나가서 방을 잡으러 나가는데 그때 이제 참 제가 아는 그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깜깜하죠. 그때 이제 차를 그곳에 세워가지고 거기 참 멋있는 바위가 있어. 그런 이제 나가서 집사모 누워보라. 와, 그 별의 강물이야. 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 근데 요즘도 그 아주 그 아주 사람이 많이 안 살고 그런 깨끗한 곳에 가면 그리고 날씨 좋으면 보일 수 있어요. 아직도 이제 그만큼 보면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 누구라도 저걸 누가 다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이건 우리 눈으로 셀 수가 없어. 그런 걸 요즘 애들은 이것만 보고 있으니. 이게 참, 그게 하나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는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또, 그런데 오염된 환경에다가, 내면의 환경도 엉망이야. 그렇죠. 예. 예. 외부적 환경도 오염된다다가 내면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자꾸 꺼져가지고 이 생리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수명은 점점 면역력도 떨어지고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지구 환경이 아주 그냥 극적으로 변한 사건이 노아 홍수입니다. 그 노아 홍수라는 건 뭐냐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으냐. 그 이념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쫓겨나서 이곳에 격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쌌다? 물로 쌌다. 물로 쌌다 그러니까 뭐 좀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안에 지구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쌀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 앉았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배운 거를 잘 활용하면. 물로 쌀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물로 쌀 수 없어. 쌀 수 없는 이유는 뭐?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쌀 수 없어요. 물은 전부 뭐예요? 다 지구상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 힘을, 그 물이 떨어지는 힘, 지구가 물을 땡기는 힘은 뭐라 그래요? 중력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를 물로 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중력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공중에 뜨는 거 다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인 중력,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 제 책, DNA 책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해놨는데, 그래서 사실은 물로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중력을 지배해서, 물이. 그래서 이 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 환경은 아주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태양에서 오는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렇게 데워져서 북극, 남극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없어. 왜? 물이 데워지면 지구에 어디에서나 뭐예요? 따뜻하고 기후변화도 뭐 그렇게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런 너무나 이상적인 지구죠. 자, 그런데 그 홍수라는 게 뭐냐면 그 물층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홍수가 나지. 자, 물층을 누가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물층을 없애버렸어요. 그 주권적인데.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놈의 새끼들 물로 다 그냥 확 죽여버리자.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조건적 해석을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을 그런 가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생명이 아니죠.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생명. 그때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노홍수 얘기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층이 홍수로 말미암아 없어진 거예요. 그 이거는 아주 지구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 다음부터 햇볕을 많이 받는 곳은 너무 덥고 적게 받는 곳은 너무 춥고 뭐 이런 이제 지구 자체도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부터 수명이 어떻게 짧고 아주 그냥 극적으로 수명이 줄죠. 그래서 수명이 제일 짧았던 때가 이제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 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중세 암흑 시대가 한국에서는 이쪽에서는 그게 뭐 고려 시대 뭐 네.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조 시대 초기 그때 사람 수명들이 어땠어요? 예. 50 살아도 많이 사는 거요. 60 살면 뭐예요? 대박이야. 그런 때였어. 그 다음에 다 그 중세 유럽에서는 30, 40이 다 죽었어요. 최근에 와서 수명이 확 달라진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 그 스탈린 지하에서 막 압박받고 막 스트레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막 대부분이 뭐요? 알코 왜? 철저한 무신론이니까 그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나님 기도하고 그 이 러시아 사람들이 막 그때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는 철저한 무신론이니까 무신론으로 교육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겨야만 스트레스 풀리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야. 다 조건적이야 철저하게.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술 먹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 국민들 수명이 54밖에 못 살았어요. 그 요즘 이제 수명이 쭉쭉 늘어나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조 시대요. 40, 50이에요. 네. 지금은 뭐예요? 자꾸 늘어가잖아. 그게 65세, 68세, 72세. 이러던 이제는 뭐예요? 평균 수명이 세상에 제일 긴 나라가 되려고. 네. 왜? 사는 게 편해졌다. 겨울에는 별, 옛날에 올해는 막 겨울 되면, 추웠어요. 이 겨울이 언제 가냐. 요즘 뭐 겨울 언제 가든 말든 상관없어. 왜? 하나 걸치면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걸치면 끝나. 옛날에는요, 전 부산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부산이 따뜻한 곳이거든요. 그래도 추운 날은 놀지도 못해. 그런데 애들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햇볕 비치는 담벼락 타서 햇볕 이러고 있었어 우리. 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요즘 뭐 턱 하나 걸쳐 이렇게 막 털이 막 아무리 추워도 뭐 추운 줄 모르고 지나잖아요. 그리고 뭐 영양 섭취도 뭐 그냥 옛날에는 못 먹었다고. 참 그랬죠.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그렇죠?
생활, 그 영양 공급과 이게 따라서 다 수명은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극도로 짧아졌다가, 극도로 짧아지는 때는 어떤 때요? 왕정입니다, 왕정.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대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다 일하다가, 왕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금방금방. 소모품이. 왜? 백성들은 누구 소유였습니까? 왕의 소유였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 네. 혁명. 그래서 이 기독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혁명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가 이제 왕족들이, 왕족과 귀족들이 일반 백성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한 도구가 뭐예요? 종교였습니다. 어떤 종교? 철저히 조건적인 종교. 네. 그래가지고 그 종교가 썩을 대로 썩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돈이 없어. 왕족이 돈이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바티칸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는데 그 막 엄청 멋있게 비싸게 지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면제부야. 교회에서 이런 종이를 찍어 가지고 이거 얼마인데 이거 사면. 뭐, 언제 죽은, 뭐, 어머니 죄도 면제되고. 그, 돈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1500년대. 1545년인가. 그래서, 개혁이 이건 엉터리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야,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는 사실 그때부터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 그러나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비참했습니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면 자꾸 죽이는 거야, 조건적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 성경이 많이 알려져 있는 시대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종교 개혁자들, 칼빈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미국에서는 뭐, 무디, 이래가지고, 확,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 부각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 많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건국이 이 세계의 변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 좀 미국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전부 영국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잖아. 독일에서 다 건너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건너왔어요? 종교 때문에. 네. 왜? 막 유럽, 막 영국 거기서 너무 철저히 그 조건적으로 가르쳐서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니네들 미국으로 간 사람들에게 세금 받치라. 그래서 세금 냈죠, 천. 그래서 미국을 그 당시는 뭐라고 불렀어요?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어. 요즘도 뉴 잉글랜드 지역이 있죠. 미국 그 동부 지역을 뉴 잉글랜드. 그래서 새 영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금을 하도 자꾸 많이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같은 영국 사람이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영국에게 이긴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세상에. 그래서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탄생한 거야.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그때 독립선언문을 발표할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때는 감히 그 말을 이제 누구도 못한 데인데 오직 프랑스에서만 프랑스에서도 이제 혁명이 또 일어난 거야. 밑에 노동자 농민 계급들이 이 귀족 왕족들의 등살에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 국기 3색, 그죠? 흰색, 파란색, 네? 빨간색, 그게 뭐예요? 그때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국민들이 부르짖었던 자유죠, 맞아, 자유. 우린 자유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등하자, 평등. 그 다음에 사랑 좀 하자, 자유, 평등.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 미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 근데 프랑스가 은근히 미국하고 가까워지기 위하여 힘을 실어준 거예요. 프랑스의 도움이 상당히 미국이 독립전쟁 때 영국을 이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그거 어디에서부터 온 줄 아세요? 그 프랑스 정부가 미국한테 선물한 겁니다. 그래, 네 나라하고 우리는 뭐요? 자유다 말이야. 우리는 국민들에게. 그래서 프랑스는 혁명 바람에 프랑스의 지금 특징이 뭐예요? 왕 없어요.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왕 없어. 영국은 왕 있죠, 아직도. 나머지 유럽 국가들 아직도 왕 있어요. 프랑스는 왕 사형시켜버렸어. 자, 영국도 프랑스 본을 보자,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공화파, 왕정파 전쟁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 100년 끌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둘 다, 양쪽 다 너무 지쳐가지고, 온 국토는 피폐했죠. 이 싸움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타협한 거야. 왕 살려두고, 정치는 공화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 안 됐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벌써 얼마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왕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 산다는 것이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별로 없었어. 별로 없었어. 그런,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소발의 지잡기로 왕이 없어져 버렸어. 왕 없잖아요, 우리도. 어떻게도 없어진 거예요, 왕이. 왕을 없애려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대혁명이 일어나네. 우린 혁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발했지, 자기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왕이 없으니까 그냥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냥 넌 굴체 굴러 들어온 거야. 우린 투쟁이 없어요. 근데 투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왕이 없어지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붙은 거야. 그래서 남쪽은 미국이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첫째 왕을 없애줬고, 그래서 왕이 없어지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관찰을 하면, 참,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특별한 어떤, 요 작은 한반도 반쪽, 남쪽 반쪽아리가 이렇게 특출하게, 이게 성숙해 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죠. 자, 다른 나라 보세요. 엉망이지.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엉망이에요. 아프리카 뭐 엉망이죠. 맨날 뭐 해? 내전이야, 아마. 근데 우리는 내전이 벌어졌는데, 엉뚱한 나라들 들어와서 내전을 끝내준 거야. 보세요. 여러분, 만약 6.25가 나서, 자, 이게 공산권이 다 됐다. 미국이 간섭하지 않았다. 연합군이 안 들어왔다. 유엔이 상관없다. 그랬다. 그러면 이 나라는 쑥대밭인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공산권이 점령을 했다. 혹은 이쪽 남한 쪽에서 점령을 했다. 조용히 가겠어요? 절대 조용히 안 가죠. 이쪽에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제 자유 진영이 됐는데 난리 났잖아요. 제주도, 지리산, 공비 뭐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냥 자기들끼리 놔두면 맨날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참, 그 지금 보세요. 지금도 이제 참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역사가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역사는 이렇게 탁 긴 안목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요. 자, 그럼. 자, 이제 수명 문제는 풀렸죠. 그러면 노아 홍수, 자, 홍수 문제를 잠깐 우리가 보죠. 자, 시간이 뭐 짤막하게 남았으니까 아주 요약해서 제가 할게요.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관영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다. 세상이 100% 악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세상 사람의 죄악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아까 관영이란 말이 가득 찬다면, 가득 차서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관영. 그러니까 자, 이 컵이 사람이고 이 안에도 물이 죄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컵이 컵이 물은 깨끗하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먹물, 시꺼먼 먹물을 붓기 시작해. 그러면 점점 이 깨끗한 물이 어떻게 돼? 점점 흐려져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컵 안에 물이 완전히 100% 먹물이 됐다. 먹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물이 다 쫓겨났다는 겁니까? 깨끗한 물이 다 쫓겨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악령을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야. 용서해도 될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일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악령을 자꾸 들, 먹물을 자꾸 들다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습관화되면 결국은 내 속은 완전히 먹물로 차버린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 쫓겨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내 속은 사망밖에 남지를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 벌 준다는 게 아니라 이 먹물이 꽉 차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망으로 꽉 찼는데 죽어야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도 간신히 깨끗한 물이 좀 있어가지고 건강하고 행복을 누려왔는데 그게 쫙
자꾸 악령이 먹물을 싣다 보니까 이제는 깨끗한 물이 하나도 없어. 생명이 없으면 죽어야죠. 그렇죠? 죽어요. 그런데 안 죽도록 해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도 이제 그것을 은혜라 그래. 이게 완전히 먹물로 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열 주체 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나게 해서 확 죽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먹물로 찼으면 그 자체가 다 죽음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물로 꽉 차도 하나님이 간신히 살려놓고 계시기로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자, 요거를 조금 번역을 땅 위에 사람을 지었으면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비통케 했더라. 근데 또 다른 저는 이 번역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영문을 보면 and it 그런 상태가 grieved him.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였다. 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에는 이 grieve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통하다, 뭐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grieve는 뭐냐고 하면은, 아주 사랑하던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별을 할 때 그 서로가 느끼는 마음을 그리브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말은 그리브에 제일 가까운 것이 그리워한다. 소리도 비슷하잖아요. 그리브. 그리워. 그런데, 이제 이 그리브라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많은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아있다. 남편이 먼저 갔다. 그러면 결국 아내가 죽어요. 고통. 우리 외삼촌 부부가 그랬어요. 굉장히 두 분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 그런데 외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외숙모님이 한 6개월 후에 가시더라고. 참. 그러니까 그분들은 둘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살았더니 근데 그리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먹물로 꽉 차버린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떠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래야 노아 홍수 이야기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확 죽여버려야 돼. 이거는 진짜 안 해요. 불행하게도 다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 자기가 짓고 자기가 사랑을 해주던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싫다고 등을 돌리고 떠났으니 하나님은 지금 그리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 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 지었으니까 멸망시키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리빙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놈들이 죄가 많으니까 내가 싹 멸망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그 당시 인간들을 먹물로 꽉 차게 한 장본인은 누구요? 사단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뭐예요? 죽이려고. 죽이고 싶은 놈은 사단이야. 거의 지금 성공 단계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죽여야 되겠다 는 말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한 일을 하나님은 자꾸 뭐요? 자기가 하는 걸로 얘기한다고. 그런 표현을 저는 하나님 사랑의 역설적 표현. 그래서 제가 온갖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우리 딸이 선글라스를 물에 빠졌는데 아빠가 빠뜨렸다고 그랬고 아들이 술 처먹고 나가서 죽어버리라 그러고 이런 게 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성경 공 들어봐도 혼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여기 이런 비통케하였더라. 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멸망 쓸어버리니 멸망시키려니 뭐 이런 것도 지금 이 비통 속에서 하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렇게 막 그리워해놓고 아이들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워해놓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와,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내가 이 녀석들을 홍수로 쓸어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노아가 그분을 쳐다보니까 그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더라.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더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이 번역.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이럴 때는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건 조건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 번역은 여기서 잘된 거예요. 사실 영어 성경의 이 킹 제임스 보면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found, 발견했더라, 찾았더라, 봤더라, 뭐를? 은혜를.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착하니까. 이런 식의 번역. 또 다른 번역.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예.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제 각각이에요. 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볼 때는 조건적으로 보고 무서워했겠지만, 노아만은 하나님. 예,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맑은 물을 자꾸 쫓아낸다고. 먹물을 들이다 부었어. 그래서 맑은 물이 사람의 속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말은 고기 덩어리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성령이 속에 없는, 성령이 속에 없으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된다는 말은 고기 덩어리.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무엇을 담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 통이 있다. 통 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건 쓰레기통이다. 술을 담으면 술통이고, 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돼버려. 그 통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통에다 사랑을 담으면 사랑통이 되는 거예요. 그 통은 아주 귀중한 통이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 속에는 생명이 더 이상 없다. 자, 이게 또 이제, 그러나, 그렇지만,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를 자꾸 저 자신도 옛날에 몰랐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막 그렇지만 사람들의 수명은 120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내가 120년을 더 뭐예요? 살려두겠다. 그 120년을 살려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아를 시켜가지고 깨끗한 물을 좀 부어봐라. 그래서 120년 후에 결판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0년 후에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완성될 동안, 120년 동안은 노아가 계속 맑은 물을 뭐예요? 부어주려고. 그런데 결국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했다. 거부하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를 열어줬어요? 홍해를 열어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중력을 지배하니까 물이 이렇게 하칠라는 힘이 중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당시 노홍수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물층을 유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노아 당시 그 사람들 웃기지 마라. 뭐가 물이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뭐 물을 받치고 있다고? 나 우리 그런 거 안 믿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물을 받치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건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왕은 나중에 군대를 몰고 와서 딱 보니까 물이 갈라져 있어. 이야, 진짜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는 분이네. 성경 보면 하나님 물을 갈랐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르고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시고 그 사이에 무엇을 내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안에 지구를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탁 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물을 갈랐을까? 하나님 물을 갈랐다면 바로도 항복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분명한 증거, 그 성경의 하나님,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바로 앞에다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결국 뭐예요? 웃기지 마! 이랬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물을 바치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로를 죽이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물 딱 갈라서 잘 보내고 바로 들어왔을 때는 다 죽여버려. 그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우리 하나님은 물을 가를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놓고 바로는 와서 하나님이 가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도 것도 없을 거라고. 그 하나님은 바로에게 거부당했으니까 하나님 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럴 때 물이 그때 하나님은 뭐 했겠습니까? 헤헤헤헤 이 새끼 이제 죽어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구하지 못한 슬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참 하면
어떤 때는 저는 미친 소리라는 말도 들었어요. 진짜 이제 결국 소돔 고모라 얘기도 다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120년 동안 시간을 줍니다.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이 120년에 속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 덤으로 주신 거, 덤으로. 그래서 이 덤으로 주신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 더 방주에 타라는 거지. 그렇죠? 네.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 결국은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고 노아 식구만. 하나님이 노아 식구만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아야지 알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런 사단이 은근히 넣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쫓겨나고 맑은 물로 채워져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